이제 제가 이사했어요. 원래 혼자 살다가 친구들과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이제 같이 사는 친구들끼리 매주 일요일마다 IT 뉴스 전해드리려고 방송 켜봤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시범 방송? 좀 회차가 진행되면 될수록 조금 더 이제 매끄러워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간단한, 한 10초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정보처리 기사랑 리눅스 마스터에서 라이브로 한번 나왔었는데, 두번 정도 나왔었는데,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건이와 같이 대학교를 나오고, 한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스타트업에서 펌웨어 개발자로 있는 쌩입니다. 쌩, 개발자 쌩입니다. 개발자 쌩.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이랑은 군대에서 정보보호기술병으로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고, 저는 학부 졸업하고 보안 전문 회사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지금 건이하고 전업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렇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둘다 컴퓨터 개발자들이에요. 같이 살게 됐는데, 저희 셋이 이제 뭐 스타트업 비슷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최신 뭐 IT 뉴스도 빨리빨리 저희가 접해야 될겸 해가지고, 이런 저희가 읽은 소식들을 조금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자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별일이 없으면 매주 일요일에 IT 주간지 약간 이런 거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준비한 뉴스는 저번 주 목요일 날, 4월 9일 날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계약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이제 확산을 이제 방지하고자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출석을 해서 수업을 가기에는 조금 아직 좀 무리가 있다 싶어가지고 온라인 계약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총 91만 6천 명 중에 90만 5천 명이 출석을 했대요. 약 99%의 출석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엄청 많이 한 거죠. 근데 이 중에 한 10만 명 정도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첫날인 만큼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크게 둘로 나눠본다면, 기사를 기반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눠본다면, EBS 온라인 클래스가 있고요, 초중등 학습 관리 시스템, 이학습터, 이렇게 두 개의 큰 플랫폼이 있다고 이 뉴스에서는 이야기해요. 근데 그 왼쪽 플랫폼, EBS 온라인 클래스는, EBS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서버를 지원을 하는 거고, 이 오른쪽 이학습터는 뭐 네이버 관련된 회사가 이 오른쪽 이학습터의 서버를 담당을 했나 봐요. 근데 첫날에 접속 지연이 발생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담당했던 그 플랫폼 EBS 온라인 클래스가 이제 다운됐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EBS 측은 서버 문제가 아닌 기술적 오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서버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같이 일을 해가지고 300만 명이 이제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설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접속 지연이 됐다는 거를 보면은 서버 문제가 아닌 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저기서 서버를 동시에 300만 명이 접속할 수 있도록 증설을 했는데 지금 21만 명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서버에 오류가 났다고 하면은 뭐 10%도 안 됐는데 저렇게 터진 거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러면은 과연 어디가 문제 있는지 이제 밝히기 위해서 서로 이제 각각의 독립적인 서버를 운영했다고 했는데, 일단 첫날만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졌다, 네이버가 이제 판정승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담당하는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가 이제 터지니까, 이제 정부 측에서 접속 지연의 명확한 사유를 해명하라고 요구를 했대요. 강력하네요. 뭐 잠시 후 다시 이용해달라, 혹은 뭐 지연되는 동안 자기주도 학습을 해달라. 자기주도 학습이 뭐죠? 혼자 공부하라는 자습이요, 자습. 혼자 공부하는 게 자습인가요? 그렇죠. 지연되는 동안 이제 혼자 공부를 해라. 말이 멋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그쵸, 자기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그렇지. 거죠. 서버 문제와 상관없는 일시적 오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혹시 서버는 괜찮은데 문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ISP, 인터넷 제공자를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KT나 SKT나 뭐 현대, 뭐 HCN, 뭐 이런 이제 ISP를 의심을 한 거죠. 그리고 또 SK 브로드밴드 측에 왜 서버는 괜찮은데 니들 혹시 니네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네가 해명해라. 아마 얘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서버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 같은 동에 이제 동시 접속하려고 하면은 걔네들만 담당하는 이제 아파트 라우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또 아파트 라우터에 이제 트래픽이 몰리게 되고, 그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은 그 단지 라우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단지를 이제
총괄하는 라우터가 있을 수가 있고, 더 큰 규모로 보다면은 그 동네를 이제 통합하는 라우터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 라우터 사이에서 접속이 몰리면서 이제 서버랑 관계없이 접속 지연이 발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데 사실 좀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는 않고, 사실 이게 네트워크라는 게 정말 여러 군데에서 원인이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아까 EBS랑 또 다른데 네이버랑 마이크로소프트 둘 다 이제 따로 송출을 하는데, 네이버는 괜찮은데 MS는 괜찮았다, MS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은 한 아파트에서 다 MS 것만 쓰고 우연치 않게 MS를 사용한 아파트에서만, 그 아파트에서 MS 사용하는 사람들만 몰려가지고 그쪽에만 문제가 생기고, 뭐 네이버 우연의 일치로 네이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골고루 분산이 돼가지고. 그렇네요. 네. 이튿날부터는, 그 다음날부터는 둘 다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은 뭐 이제 중3, 고3 이렇게 두 학년에만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시범적으로 이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점차 이제 동시 접속가 늘어나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것도 뭐 이런 시행착오도 결국은 우리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게 중요한 거죠.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런 걸 해본 기억이 이게 처음이잖아요. 스트레스 테스트랑 비슷한. 그쵸, 스트레스 테스트죠. 무리한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거였는데, 또 이런 게 발전되면은 또 더욱 이제 많은 요청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서버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거를 웹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송출하는 사이트 코드 자체에서도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예, 네, 그죠. 가능성은 어디나. 서버는 사용을 하지만 잘못 사용을 해서. 그쵸. 실제로는 300만도 동시 접속자 300만도 감당 가능한 서버인데 약간 시스템 구축을 잘못해서 그 서버의 사용을 이제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 저는 괜찮은 방향 같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방향의 발전 방향이죠.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건이처럼 자발적 사회적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컴공 지금 비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 네. 컴공 비하하시면 안 되고, 첫날은 삐끗했지만은 뭐 둘째 날부터는 뭐 특이사항 없이 그래도 네. 바로 다음날 문제가 없게 된 걸 보면은 잘 해결했나 봐요. 또 관계자들 엄청 야근들 하셨겠네요, 또 아마. 네, 그러면은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공부할 시간에 단타 매매를 한다고요? 중3 고3인데 중3 고3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웨이브를 고3이 타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전해드릴 뉴스는 고백할 때 꿀팁 아니라 고백할 때 꿀팁?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보여주세요. 코딩할 줄 아는 남자가 멋있는 남자. 아, 요즘 코딩이 대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키보드만 이제 검은색 화면에 타이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전해드릴 뉴스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애플과 구글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큰 IT 공룡인데, 그쵸. 모바일 업계에서. 그래서 코비드 19 사태로 인해서 이 두 IT 공룡이 기술 분야 제휴를 선언했습니다. 그죠? 이게 애플 뉴스룸에 있는 공식 기사입니다. 구글과 협력을 하는데, 구글과 애플은 사용자 개인정보 및 보안을 개발의 중심에 두고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정부 및 보건당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노력을 발표한다 라고 했어요. 애플과 구글이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는데, 뭘 개발하기로 했냐, 감염자 추적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추적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데, 그래서 구글과 애플은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접촉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앱 플러스 이제 API를 내놓을 계획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단거리 블루투스 신호를 이용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스마트폰을 5분 단위로 수집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위치를 수집하고, 또 5분 뒤에 어디로 이동하면은 거기서 나한테 이제 마주친 블루투스 기기들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그 수집한 정보를 저장을 해놓고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이제 블루투스 상으로 확진자와 가까운 거리에 한 번이라도 위치를 했었다는 기록이 있다면은 그 알림 같은 걸로
당신 확진자랑 접촉을 했다라고 감염 위험이 있다고 이제 경고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을 같이 공동 개발하는 걸로 구글과 애플이 손이 잡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들 채팅 보면은 이거 개인 정보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기술이 그거를 해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블루투스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PS 기반이 아니고 블루투스 기반의 기술이다라는 게 이거의 핵심인데 GPS에는 내 위치 정보하고 개인 정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수집하고 막 서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 정보보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 있는데 블루투스는 그 기기 정보 그것만 위치 정보가 없이 기기 정보만 수집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확진자가 내 주위에 있었다 없었다 요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개인 정보와 그쵸. 관련된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개인 정보나 개인이 지금 있었던 위치, 특정 시간에 있었던 위치 이런 것들이 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사람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걸 이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마 가장 큰 장벽이 될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확진자가 돌아다닌 곳에 돌아다녔을 때 이제 접촉을 누구랑 했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굳이 사용자가 어떤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 있었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디에 있었냐는 중요하지 않고 서로 근처에 있었냐 없었냐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냐에 대한 정보나 개인 정보, 사람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을 하지 않고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와 디바이스가 서로 근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되고 근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이제 알게 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누구한테 됐냐 뭐 어디서 됐냐 그런 걸 다 감추고 내가 감염자랑 접촉을 했냐 안 했냐만 알면 사실 큰 도움이 되잖아요. 네. 내가 확진자랑 접촉이 있었냐 없었냐만 알면은 뭐 그게 누군지 어딘지 상관없이 내가 했냐 안 했냐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협력을 해가지고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된다면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추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 이제 OS가 이제 크게 iOS와 안드로이드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 두 회사가 이제 합작을 한다는 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진짜 대부분의 인구 접촉 정보를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이건 아주 의미 있는 둘이 같이 일하는 걸 뭐라 그러죠? 협업. 아주 의미 있는 협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에 되게 아 그래도 코로나19가 이런 것도 하게 해주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그리고 블루투스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배터리는 거의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 문제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계속 켜놓고 있어도 그렇게 크게 달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사실 이게 블루투스가 모든 디바이스가 켜져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평소에 블루투스 키고 다니시나요? 저는 키고 다닙니다. 저는 갤럭시 와치도 있고. 아, 또 와치가 있어요? 봐봐요. 아, 네. 아, 이 갤럭시 와치예요? 아, 그렇죠. 아, 나 삐가 번쩍한데? 블루투스 이어폰도 있기 때문에. 컴공 티내지 마세요, 알았어요? 저는 블루투스 항상 켜놓고 다닙니다. 블루투스 키고 다니십니까? 저는 스피커 가끔 연결할 때만 키는데 요즘에는 그거 이어폰 무선을 많이 쓰셔가지고 아~ 거리 나가 보니까 다 그쵸. 이제 무선 쓰시더라고 이어폰을. 콩나물 많이 그렇네. 쓰잖아요. 그죠, 콩나물이랑 저 아직 무선 쓰는데. 블루투스를 안 키면은 사실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 사실 이거 전 세계에서 나라마다 이제 블루투스가 키는 많이 키는 나라가 있을 거고 안 키는 나라 있을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요즘에 또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으니까 또 많이 틀고 다니는 추세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다 하진 못해도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의 통계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뉴스로 이제 구글과 애플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동 개발을 하였다 약간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타다가 결국 4월 10일 날 마지막 운행을 했습니다. 타다 타줘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제가 도로에서 타다 차를 엄청 많이 봤어요. 맞아요. 엄청 봤어요. 결국 오늘 마지막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난달에 한 뭐 택시 업계랑 이제 싸우다가 결국엔 이제 타다 금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알아봤어요. 간단히만. 타다가 이제 서비스가 나오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서는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그 차로 돈을 벌면 안 된다. 뭐 재임대해서는 안 된다. 알선에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운행 쉽게 못하게 막아둔 법이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인데요. 그래서 만약 렌터카를 빌린 뒤에 운전자를 알선하면 안 되지만은 몇몇 운전자를 알선해도 되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이것들인데, 만약 바조항을 보여드려야 되면은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 자동차를 빌린 사람들은 렌터카를 빌린 다음에 운전자를 알선을 해도 됩니다. 그게 이제 타다가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타다는 이제 카니발, 11인승 이상 카니발을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예외 사항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멍을 이용해가지고 타다가 이제 운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타다 금지법이라는 게 발효가 되면서 이 34조 2항의 예외 사항 중에 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는 괜찮다 에서 개정된 게 빌리더라도 관광 목적으로 대여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방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로 법이 바뀌었어요.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 아니죠. 그리고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이 아니죠.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로 이게 이제 타다 금지법이라고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타다가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지법이 통과된 직후에는 뭐 채용 취소도 통보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영업에 나섰고 씁쓸한 퇴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파로 뭐 1만여 개의 타다 일자리가 뭐 공중분해가 됐다. 아무래도 타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자리 다 없어진 거니까 안타깝네요. 아무래도 타다 운전자분들이 정식으로 이제 택시 면허를 가지고 이제 운행을 나서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분들은 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 고용보험 가입자도 아니어가지고 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뭐 아무튼 그 여파로 이제 만여 개의 일자리가 이제 공중분해도 됐고, 아무래도 이제 소카랑 타다는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죠. VCNC는 원래는 이제 비트윈이라는 어플 아시나요? 이제 저희와는 거리가 먼 그 커플들끼리 하는 이 채팅 카카오톡 같은 그런 커플 메신저. 네, 커플 메신저 비트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VCNC는. 그러네요. 타다 운영사가 이제 VCNC가 이제 타다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소카가 이제 VCNC를 이제 가지고 있나 봐요, 자회사로. 그죠? 아마 그 소카 대표분하고 VCNC 대표분하고 이제 같이 협업으로 이제 타다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소카 측에서도 이제 타다를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타다를 이제 사업을 줄여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데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소카도 이제 천천히 희망 퇴직을 받는다. 이제 사업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소카도 이제 인력을 줄이고 있는 것 같다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타다 서비스가 이제 완전히 종료되는 건 아니고, 타다 에어 이건 아마 공항과 관련된, 아까 그 법에는 공항과 항만에서는 공항. 오케이라고 하니까 타다 에어랑 뭐 타다 프리미엄, 뭐 타다 프라이빗 이 세 개의 서비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했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타다 에어가 약간 공항 택시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타다 베이직이 마지막 영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1400대 카니발 1400대가 한 번에 중고시장으로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저거 어떻게 다 팔아요? 근데 카니발을 평소에 이제 사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셨던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데, 사실 그 퀄리티가 얼마나 보장된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공용으로 쓰이던 차다 보니까. 그쵸. 값이 많이 싸려나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래야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 카니발 풀체인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카니발 사실 계획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타다로 이제 운영되던 차들이 아무래도 실내에 완전 랜덤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타가지고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타다 특성상 약간 공회전이 많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같은 킬로 수더라도 아마 일반 카니발보다는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관리는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관리는 아마 일반 차도 더 잘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제 그 키로수가 일반 차들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1400대 정도가 이제 중고시장으로 풀릴 예정이다. 그래서 카니발 사실 분들은 참고하셔라. 타다가 서비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보증기간은 남아있을 거예요. 보증기간 남아있을 건데, 아무래도 보증기간이 남아있다고 한들 아무래도 좀 친절하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보증기간 남아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이 타다가 좀 주춤한 사이에 카카오 대형 택시 벤티라는 애는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요. 오, 어떡해요? 어떻게? 어? 소카를 운영하던 애들은 타다를 접었는데 카카오는 벤티라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를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택시라는 게 이제 기사님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벤티도 기사님들이 운전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까 그거는 렌트카가 이제 운전자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택시기사가 운전하면은 모든 게 풀려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벤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택시 면허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안전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카카오 택시, 벤티는 타다를 이어서 비슷한 서비스를 아마 제공할 것 같아요. 근데 타다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예약해서 타본 적이 없어서 사실 저한테는 크게 필요성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타다가 그게 있어요. 네. 그 타다 운전자분들은 절대 먼저 승객들한테 말을 안 거는 걸로 교육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막 택시기사분들이 심심하면 말도 걸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필요함을 느낀 승객들이 나한테 말 좀 안 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타다는 완전히 고객 편의 위주로 약간 그런 걸 지향한 서비스 같아요. 드라이빙만 하는 그쵸. 그래서 제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타다를 사실. 아 그래요? 아 그런 거를 원하는 분들이 많나 보네요. 엄청 많았어요. 저는 말 걸어주시면 재밌던데. 저도 다양한 택시 기사분들 잘하고 그렇죠. 기사님 분 네. 기사분들이 입담분들이 좋으셔가지고 아니 그 택시 기사 아저씨 분들은 뭐 다 서울대야 아들 딸 분들이 전 서울대야 안 다니는 그 그렇죠. 맞아요. 아우 다 그래서 아무튼 이 기사는 타다가 이제 서비스를 종료를 했고 이제 비슷한 서비스 여기서 보면은 뭐 유사해 보이지만은 기존 택시 제도 안에서 움직인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벤티가 타다의 대항마가 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카카오 측은 택시 업계랑 약간 아군 관계인 것 같아요. 아직도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택시 업계와의 관계를 카카오는 좀 잘 구축해 나갔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타다는 좀 혁신을 하려고 하다가 약간 거기서 반감이 세게 생기지 않았나. 아직 뭐 이렇게 된 상황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VCNC에서도 타다에서도 잘 그쵸? 대응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스타트업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다도 알았을 거예요. 저 법을 살짝 우회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약간 이 법이 그쵸? 나중에 우리한테 크게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저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버린 거죠. 그러게요. 그 타다 아니 VCNC 대표분이 나오는 영상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존경해도 될 만한 약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타다랑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하시는데 대박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잘 대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타다의 미래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근데 타다가 딱 나온 1년 동안 그 임팩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슈가 많이 됐었죠. 잘 다시 바운스백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로 준비한 거는 이시죠, 아 갑자기. 이거 핫한 이번 주에 되게 핫한 뉴스였어요. 배민. 이걸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입장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 아셨어요? 나오는 생각하는 말이라고 바로 이렇게 뱉으시면 안 돼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달의 민족 아시죠? 내 주변에 이제 식당이 어떤 식당들이 있나 이렇게 보여주고 쉽게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 오픈 서비스라고 하는 새 요금 체계를 시작했다고 이번 달 초에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떤 체제에서 기존에 어떤 체제였는데 이 오픈 서비스란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아봐가지고 이게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는 오픈 리스트라는 게 있고 울트라 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픈 리스트가 맨 위에 뜨고 그 다음에 울트라 콜이 뜨는데 오픈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주문하는 건당마다 이제 수수료 6.8% 정도를 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울트라 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딱 픽스된 코스트로 한 달에 8만 원인가? 정도를, 그 정도? 8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지불을 하면은 뭐 별도의 수수료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오픈 리스트 같은 경우에 상위에 이제 3개만 뜨게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픈 리스트로 신청한 업체들이 뭐 3개 이상이어도 랜덤으로 이제 3개만 딱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존 체계에는 맨 위에 오픈 리스트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울트라콜 광고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울트라콜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오픈 리스트 대신에 이제 오픈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오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더 내렸어요. 5.8%인가? 네, 5.8%로 내려서 오픈 리스트보다 오픈 리스트랑 비슷한 건데 오픈 리스트보다 오히려 수수료는 1% 줄었죠. 대신에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오픈 리스트는 위에 3개만 올려놨었는데 오픈 서비스는 그 개수 제한이 없이 그냥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오픈 서비스가 쭉 있고 그 밑에 울트라콜이 있는데 오픈 서비스를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울트라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 하위에 뜨는 거잖아요. 하단에. 그래서 오픈 울트라콜을 사용하던 사람들한테 이제 좀 불리해진 거죠. 불리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업체들이 오픈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게 반강제적으로 그렇죠. 이제 수수료는 내렸지만 이제 오픈 서비스를 좀 더 사용을 해야 되는 강제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반감이 돼서 문제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아, 수수료 내렸는데 그렇죠. 내렸는데 약간 강제적으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이제 오픈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금 체계를 기존과 조금 다르게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았던 거죠. 왜냐면은 광고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뭐 일부 업주의 반대가 있었어요. 물론 뭐 배달의 민족 측에서는 뭐 늘어나는 업소도 있고 줄어드는 업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배달의 민족 측에 이제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갔다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개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오픈 서비스를 만약에 사용을 했을 때 수수료가 5.8%잖아요. 근데 울트라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만원 고정 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 매출이 1,000만원이다 오픈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58만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매출이 1,000만원이면은 울트라콜인 경우에 8만원만 내면 되는데 58만원을 내야 되는 거니까 좀 장사가 잘 되는 업체들한테는 오픈 서비스가 조금 더 비용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고정 비용을 내는 울트라콜 같은 게 좀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측에서 보자면은 오히려 그거 잘 되는 샵들에게 오히려 퍼센티지로 받으면 훨씬 더 많이 돌아올 것 같다. 뭐 그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사 잘 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좀 더 비용이 큰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오픈 서비스를 실시하고 9일 만에 모든 게 백지화가 됐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오픈 리스트와 울트라콜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로 다시 이제 돌아갈 것 같은데 소상공인은 뭐 기쁘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요금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이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 명의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사과문까지 발표했다고 하죠. 그래서 전면 백지화를 했고 뭐 겸연히 수용해서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 근데 또 백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합니다. 이미 늦었다. 어? 너네 민심이 돌아섰다는 거죠. 지 맘대로 형제들을 규탄한다라는 뭐 시위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여전히 여론은 냉랭하다. 이미 늦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배달의 민족 쪽에서 이제 수수료를 좀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띄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없애? 이거 제가 띄운 거 열림 이거 제가 띄운 거 아닙니다. 새로운지. 어떡하냐? 야, 많이 더 뜨네. 귀여워.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그냥 하자. 냉랭하다. 근데 제가 좀 아이고 또 이게 광고가 또 좀 많은 방향 반은 형식으로 또 뜨네. VOP XX X가 또 숨겨져 있네 또. 사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이제 탑3 그거잖아요, 그죠? 탑3 배달 앱인데 또 사실상 근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가 이 세 개 중에 가장 낮은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배달통이 비싼 더 싼 거 같긴 한데. 그러니까 배달통은 수수료가 한 3.5%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정액 같은 게 많나 봐요. 필수로 해야 되는 뭐 7, 8만 원 정도 꼭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게 있고 요기요는 제가 알기로 12%에서 뭐 수수료까지 뭐
세금까지 붙으면은 뭐 17, 18%까지 올라가는 체제라고 알려져 있었고 12%였나? 엄청 높았던 거. 배달의 민족은 가장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요번에 올리는 과정에서 약간 좀 여론을 잘못 대해 가지고 문매를 맞지 않았나. 배달의 민족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배달 앱을 만들어 가지고 배달의 민족을 대체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뭐 배달의 명수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저기 나온 것 같고 뭐 창원, 양산, 진주도 이제 각자 지자체에서 만든 뭐 공공 배달 앱을 도입한다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배달의 진주 또 진주 뭐 배달의 명수 뭐 배달의 진주 뭐 이런 시리즈로 딱 가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지자체에서 만든 앱이 배달의 민족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사실 여론이 약간 이쪽으로 가져 있어서 뭐 사람들이 사용을 해보기는 할 것 같은데 사실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거의 IT 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적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 굉장히 대세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 가기 굉장히 좋은 회사로 되게 핫한 회사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죠. 네, 그쪽의 기술력이 이제 그냥 배달 앱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좀 친근하고 가볍게 여겨져서 좀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기술이 여기 배달의 민족 어플 안에 들어간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죠. 엄청난 고급 그래요? 기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뭐 배달 어플을 만든다고 해서 배달의 민족 같은 퀄리티의 어플을 만들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좀 이거를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회의적이에요. 약간 조금 이런 말 저는 아까 네. 제가 아까 배달의 민족의 기술이 되게 고급스럽다고 제가 아는 이유가 배달의 민족도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실 이 회사의 그 메시지가 뭐 우아한 형제들 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 높은 임원 중에 아마 디자인 관련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김봉진 대표. 대표부터가 디자이너 출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브랜드가 나오고 폰트도 무료로 뿌리고. 그렇죠.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좀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딴 지자체 앱에서 기술 단순한 기술은 카피가 할 수 있겠으나 근데 그런 뭔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뭐 비전 이런 거를 따라가기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기술도 솔직히 따라가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신가요? 거기 안에 있는 개발자들도 얼마나 고급 인력인데요. 그거 비슷하게 시스템 구축하고 개발하기도 힘들다고 봐요, 사실. 아무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시도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 내에서 어떻게 사용될 목적으로 그쵸. 뭐 만드는 네. 거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런 기업들 중에 막 이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가 갑자기 배달의 민족처럼 커지고 이럴 가능성은 사실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한다는 게 뭐 수수료 없이 아예 그냥 맞아요. 그렇죠. 비영리적인 어플을 만든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더더욱이 약간 굉장히 회의적으로 가네요. 결국에는 네. 약간 세금 들어가겠죠. 네,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과연 그렇게 비영리 업체로 운영을 하면서 뭐 고급 개발자를 고용을 해서 고급 어플을 잘 만들 수 있을지 조금 좀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이 배달의 민족 이 이벤트 사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우리의 짧은 기간 안에 우리의 식문화를 바꿨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기 전후랑 굉장히 달라요. 저는 배달의 민족을 굉장히 잘 써왔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식문화를 바꿨다라고 얘기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자신이 이제 가게를 만들고 홍보를 하려면은 뭐 직접 전단지를 뿌리거나 아니면 뭐 그 벌룬을 세우거나 되게 마케팅하는데 제한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배달의 민족이 나오면서 이 앱 하나만 쓰면은 뭐 어디 산속에 식당이 있던지 아니면 백화점 1층에 식당이 있던지 이 둘은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월세가 비싸다고 얘 먼저 노출시켜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든 식당과 정말 잘 되는 식당이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준 뭐 그런 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배달의 민족이 또 배달 배민 라이더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배달하지 않는 식당을 배달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배민 라이더스를 따로 이제 영입을 하고 뭐 오토바이도 따로 만들고 해가지고 평소에 이제 배달할 수 없는 곳을 이제 배달할 수 있게 물론 그에 대한 수수료는 좀 내야 되지만 저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엄청 좀 좋은 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 이제 성장하는 시점에 이제 마케팅을 약간 민족 마케팅을 했잖아요. 우리는 약간 우리가 누구냐
배달의 민족이다. 약간 하면서 약간 한국의 그런 뭔가 이거 이런 단어를 해야 되는데 국 그 그런 약간 민족 마케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하필 그 수수료를 개편하는 시점이 아무래도 그렇죠.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좀 시국이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이제 수수료 모든 업체들이 다 수수료 내다가 수수료 무료 정책을 선언을 되게 과감하게 했었거든요. 맞아요. 배달의 민족이 그래서 약간 그때는 조금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과감한 선택을 했고 수익 구조 관련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좋게 잘 가고 있다가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인수가 됐는데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인정받는 되게 좋은 케이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민족 이렇게 내세웠던 브랜드가 외국 업체에 이제 인수가 된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그걸 민감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배달 업체가 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시점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태 때문에 배달 앱 입장에서는 좀 혜택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안 먹고 집에서 시켜 먹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배달 주문 수가 많아져서 배달 앱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소식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들 좀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 수수료 정책을 수정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걸 좀 부정적으로 많이 바라봐서 여론이 좀 크게 안 좋게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수수료 비교에서 본 것처럼 사실 배달의 민족이 뭐 가장 낮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좀 시기를 좀 잘못 잡았다. 그렇죠. 아무래도 확실한 것 같아요. 민족 마케팅으로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그 좋지 않은 시국에 이제 소상공인을 그렇죠. 괴롭히는 이미지를 그렇죠.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수수료 오픈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백지화를 한 거 보면은 저는 다시 돌아가서 국민들의 식문화를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앱이 다시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또 잘 헤쳐나가지 맞아요. 않을까. 회사 운영하다 보면은 항상 위기는 생기는 거니까 뭐 하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잘 헤쳐나가면은 저는 좀 네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근데 이번에 이것도 물론 비판을 받긴 했지만 그냥 잘 대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9일 만에 그 좀 빠른 결정했다고 보는데 9일 만에 이렇게 대표가 그쵸. 진짜 다른 변명 안 하고 진짜 사과한다 죄송하다 이해하게 더 잘 이해하겠다 이러면서 대처를 하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이게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지금 완전히 인수가 된 게 아니라 인수가 지금 되는 과정이라서 그렇죠. 뭐 그렇게 무리한 뭐 그런 정책을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이게 또 잘못되면은 약간 해외에서 돈이 들어 스타트업에 돈이 들어온 데 있어가지고 또 어떠한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외국계 투자 회사들이 오히려 이 기회에 좀 안 소심해졌으면 점점 경제 방송이 돼가고 있네요. 아 아무튼 뭐 기대합니다. 저는 잘 되길 기대할게요.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까지 이제 다뤘고 이제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요 클라우드 플레어 리캡처 여러분 아시죠? 리캡처 예전에 이제 제가 리캡처와 관련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뭐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읽기는 편하나 기계가 읽기는 어려운 문서들을 이제 사람들이 대신 그거를 선택해 줌으로써 이제 기계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목적은 되게 좋은 시스템이었죠. 그쵸. 이제 단순히 이제 디도스 방지 혹은 뭐 로봇 감지를 넘어서서 그게 이제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한 게 리캡처였는데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구글이 이제 그때 뉴욕타임즈였나요? 그것도 번역도 다 끝났고 이제 리캡처를 이용해서 이제 구글에 이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게 이제 분위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클라우드 플레어가 한마디를 했어요. 이제 리캡처보다는 새로운 봇 디텍션 프로바이더 H캡처로 이동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H캡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저도 H캡처라는 걸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H가 의미하는 게 휴먼이더라고요. 그래서 휴먼 캡처라고 하는 건데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스탑 모어 봇을 막는 거는 똑같죠. 리캡처랑 똑같은데 돈을 벌자 이거예요. 여태껏은 이 리캡처가 이제 구글의 이익으로만 들어갔었는데 이걸 이제 드랍 인 리플레이스먼트 리캡처를
HE 캡처로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이로운 방향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이게 H 캡처의 샘플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라고 한 다음에 H 캡처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열차가 포함된 각 이미지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아 이거 버스구나. 건이는 보시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항상 헷갈려요. 이거 항상 이게 뭐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전히 리캡처와 비슷한 결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위한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일종이겠죠? 이것도 열차인가요? 이거 열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야? 맞네. 뭐 체크를 누르면은 뭐 사람입니다. 기존에 이제 디도스처럼 이렇게 방지가 되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구글이 독점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이게 이제 모두에게 수익이 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이제 H캡처를 만들었는데,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면은 그걸 이제 가치로 환산을 할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여기서 그 레이블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지금 메뉴에도 레이블링 서비스라고 나온 것처럼 H캡처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레이블링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이 레이블링이 뭐냐면 이거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관련된 용어인데, 인공지능의 학습법을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해보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이렇게 보통은 나누는데, 지금 현재까지 발전된 기술로 성공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대부분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으로. 지도학습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학습시킬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레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에서 학습을 지도 학습을 시키려면은 사진, 예를 들어 뭐 고양이 분류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이 사진, 고양이 사진을 보고 얘가 진짜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그 정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많은 작업을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보고 아 이거 고양이야, 이거 강아지야라고 정답을 매겨 놓는 거죠. 그리고 학습 시킬 때 얘가 얘를 맞게 판단을 했는지 틀리게 판단을 했는지 학습을 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지도 학습인데, 이 레이블링 과정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생각보다.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도 학습은 우리가 답이 있고 답이 알아요. 그거를 얘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이거 답이다. 아, 먹여주는 거,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 아. 비지도 학습은 이제 자기가 답을 모르지만은 이게 답인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혼자 스스로 아무런 밥을 먹지 않아도 혼자 이제 스스로 이제 정답에 가까워 나가지는, 그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고, 당신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면은 이 H캡처를 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레이블링을 해주면은 그 레이블링을 한 데이터셋을 갖다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좀 있는데, 이걸 찝으면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려줌으로써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해요. 요걸 보고 이게 필름 카메라인지 폴라로이드 카메라인지 뭐 디지털 카메라인지 이런 거, 그 요게 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이다라는 거를 휴먼 파워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요런 데이터들을 이제 기업한테 제공하겠다 그럽니다. 그 H캡처라는 거를 쓰는 웹사이트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짧게 나와 있던데, 이 회사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휴먼 토큰이라 그래 가지고 HMT를 이 회사에서 ICO를 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H캡처가요? 네. 와.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여기에 사용이 되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웹사이트 운영주가 자기 웹사이트에서 이 H캡처를 인증할 때 H캡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사용자가 그 웹사이트에서 이제 인식한, 분류한 데이터를 모아뒀다가 이제 기업들이 그 모아진 데이터를 살 때 HMT를 이용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는 그 HMT 토큰을 받아서 그걸로 수익화를 하고 돈을 번다는 게 저 그렇죠. 코인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뭐 그렇죠. H캡처에 대해서 뭐 홍보하거나 뭐 그런 목적은 전혀 없어요. 그냥 리캡처에 대응해서 뭐 이런 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리캡처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뉴욕 타임즈를 번역하면서 이제 글자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부탁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이제 뉴욕 타임즈 완전히 다 번역이 되면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사물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뭐 버스를 고르시오, 뭐 표지판을 고르시오, 리캡처에서요. 그거를 대답을 하는 건 좋은데, 딱 봤을 때 구글이 그걸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보탐지 하는 것도 좋은데 구글이 자꾸 그거를 자기네 그 인공지능 그 센서 네트워크 분야에서 그 데이터를 자기네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돈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H캡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구글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HCAPTCHA를 걸어둔 웹사이트에 운영하는 사람이 원래 초기의 목적은 이제 디도스 방어 그리고 이제 봇 감지 이건데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미지를 아까처럼 분류를 해주면은 그 분류된 데이터 셋을 당신이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팔 때 이제 H코인을 받고 그걸 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구글한테만 독점적으로 돌아가던 수익이 이제 웹사이트 운영주들한테 쫙 뿌려지게 된 거예요. 뭐 그런 서비스다. 엄청난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읽어보니까 그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HCAPTCHA에서 주장하는 게 맞아요. 그 개인정보를 최대한 진짜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개인정보가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웹사이트들이 리캡차 뭐 디도스 방지 뭐 이런 용도로 봇이 아니다라는 거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리캡차를 사용을 하는데 리캡차는 구글 거고 그렇죠. 이제 웹사이트 주인이 리캡차를 사용하면서 얻는 이득은 그런 디도스 방지 같은 그렇죠. 이득을 얻는 대신에 구글에다가 이제 혜택 그 가치를 데이터, 제공을 하는 정보를 거예요. 그런 데이터에 대한 거를 구글이 이제 그런 이득을 가져가는 건데 HCAPTCHA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구글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 주인이 그렇죠. 예, HCAPTCHA라는 걸 사용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뭐 이득 같은 거를 이제 다른 데다 팔고 거기에서 그렇죠. 파는 거에 대한 수익을 코인으로 웹사이트 주인이 받는 거죠. 그렇죠. 웹사이트도 그걸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도 좋은 거고 그 데이터를 또 다른 기업이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구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이 빅데이터를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AI 발전을 위해서 자기 기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정말 강력한 거죠. 뭐 아무튼 이제 리캡차에서 무빙 투 HCAPTCHA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뉴스를 한번 재밌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휴먼 프로토콜 이제 ICO를 한 이제 한 사람 중에 이제 어드바이저 같은데 이 사람이 또 모질라의 코파운더라고 하네요. 또 엄청난 사람이네요. 코파운더가 이제 또 어드바이저로 이 휴먼 프로토콜 HCAPTCHA에 들어가 있다. BAT 토큰도 업커밍 ICO라고 하니까 아마도 좀 있으면 하지 않을까 약간 뭐 아무튼 뭐 저희가 이 뭐 HCAPTCHA를 뭐 홍보와 뭐 ICO 뭐 저희 투자자가 아니라 뭐 이런 게 이제 리캡차에 이런 불만이 있어서 뭐 이런 시스템도 연구되고 있다. 약간 이런 걸 좀 전해드리려고 오늘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게 엄청 오래 했네요. 2시간 좀 넘겠네요. 2시간이 넘었다고요? 네. 이러면 보시는 분들도 힘듭니다. 그니까요. 제타 타시는 거예요 지금? 좀 짧게 좀 해주세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매주 일요일날 IT 주간지 이런 거 해볼 테니까 많이 앞으로 여러분들 일요일 7시 8시 정도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정돈된 모습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뉴스 딱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오늘 여러분 찾아와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